포항의 한 봉사단체가 11년째 조손가정 등의 집수리에 나서 이웃을 흐뭇하게 하고 있습니다. 한울나눔회 회원들은 오늘 송도동 조손가정인 박 모양의 슬레이크 지붕을 판넬로 교체하고 고장난 보일러를 수리했습니다. 또 지난 4월 수리한 인접집도 페인트칠을 해주는 봉사활동을 폈습니다. 지난 2005년 결성된 한울나눔회는 20여 명의 회원 대부분이 기술자로 지금까지 조손가정 등 17가정의 집을 수리해줬다고 밝혔습니다.